자, 이제 이어드릴 경기는 100m 남자 대학 일반부 결승전이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8명의 선수가 출격합니다. 오승우, 박시영, 이재하, 이규형, 이재성, 이준혁, 성진석, 신민규까지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저는 어떤 선수가 잘 뛸 건가 네.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선수들의 기량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네. 단 조금 유리한 조건에 있는 선수는 3레인이 서천구청 이재하 선수거든요. 네. 이재하 선수가 왜 제가 이재하 선수를 꼽냐면은 지금 보이고 있는 선수죠. 네. 지난 그 며칠 전에 그 실업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네. 그때 이규영 선수가 2위를 차지하고 네. 이재하 선수 이겼었죠. 네. 그때 컨디션이라고 하면은 이재하 선수가 또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인데 네. 또 이규영 선수 오늘 만만치가 않아요. 네. 거기에다 또 한국체육대학교 돌아온 이재성 네. 또 이준혁 대학생들 둘이 또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어떤 선수가 1위를 차지할 건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번 경기. 자, 선수 소개가 있습니다. 1레인입니다. 서울특별시청의 오승우 선수입니다. 예선 준결승 결승 경기입니다. 2레인 부산대의 박시영 선수. 3레인 서천군청의 이재하 선수입니다. 4레인 경산시청의 이규형 선수. 5레인 한국체육대학교의 이재성 선수. 6레인 역시 한국체대의 이준혁 선수. 7레인 구미시청의 성진석 선수. 8레인 서울특별시청의 신민규 선수입니다. 자, 올해 첫 대회 남자 일반부 100m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예. 네. 자, 총 8명의 선수 자, 출전하고 있는데요. 남자부 100m에서 결승전. 자, 남자부의 인간 탄환을 가리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긴장되는 상황인데요. 출발했습니다. 아, 100m 남자 대학 일반부 결승전입니다. 자, 이규영이 빨랐어요. 스타트는. 자, 이규영이냐? 이재하냐? 자, 지금 실내에도 빠르고요. 6레인 이준혁. 아, 지금 선수들 막상막하의 경기였습니다. 이규영이 금메달이죠. 네. 자, 엄청난 레이스. 아, 10초 37의 기록이 자, 지금 찍혔습니다. 자, 경산시청의 이규영 선수. 예선에서 뛰는 모습 보니까 몸이 좋았는데 네. 준결승에서는 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 결승에서 다시 또 이규영이란 이름을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산시청 이규영 선수가 1위, 그리고 한국체대 이준혁 선수가 2위, 그리고 서천군청의 이재하 선수가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자, 이준혁 선수는 본인 최고 기록을 경신합니다. 네. 10초 43 했는데 10초 40. 이준혁 선수도 잘했어요. 네. 자, 스타트가 이규영 선수가 제일 빨랐어요. 네. 그 스타트를 계속 밀어줬죠. 이재하 선수는 물론 신장이 크기 때문에 스타트에서 제일 빠르는 욕심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자, 여기서 이재하 선수가 너무 이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선수가 앞에 가니까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규영 선수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경산시청의 이규영 네. 금메달입니다. 그리고 한국체육대학 이준혁 선수도 본인 최고 기록을 경신을 하면서 네. 네, 당당히 은메달을 획득을 했고 이재하 선수는 지난 실업 선수권 대회에서는 금메달리스트인데 네. 이번에는 동메달에 아쉽게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선수들 모두 더욱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